어선도 자동차 보험처럼 보통 3년에 한번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은 공단 직원들이 선박에 있는 곳까지 찾아가야 했고 검사 시간도 며칠이 걸렸는데요. 목포에 전국 최초로 중소형 선박 검사 시설이 들어서면서 선박 검사가 한층 편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와 광주 등 서남권에 있는 20톤 미만 중소형 선박은 12,000여 척. 평균 3년에 한 번 선박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배가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동 시간과 일정 등의 조율이 어려워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기존에는 현장 입회를 원칙으로 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사가 신청이 들어오고 나서 검사 일정을 별도로 잡아야 돼서 중소 선박들이 때맞춰 편리하게 선박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남권 스마트 선박 안전 지원센터가 목포에 문을 열었습니다. 목포 북항 배후단지에 들어선 서남권 스마트 선박 안전 지원센터는 선박 검사동과 사무동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박 검사를 자동차처럼 사전 예약 방문 형식으로 개선했고 원격 검사도 가능해졌습니다. 네, 원격 검사 시스템이라든가 예약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선박 검사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일 정도 걸리는 선박 검사 일정도 하루 만에 가능해졌습니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지역이나 긴급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선박 안전 확보 등으로 선주님들께 아주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마트 선박 안전 지원센터는 목포를 시작으로 인천과 부산 등 전국 주요 항만에 잇따라 구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